해리포터에서 말포이로 유명한 배우가 골프 경기 중 쓰러졌다고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? 해리포터 영화에서 드레이코 말포이를 연기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톰 펠튼이 라이더컵을 앞두고 진행된 토너먼트 경기 중 유럽 대표로 출전한 톰 펠튼이 코스에서 쓰러져 카트에 실려 나갔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주에 34세가 된 톰 펠튼은 오후 1시 유럽팀이 우승한 직후 18번 홀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. 코스에서 쓰러진 톰 펠튼은 다행히 의식은 있었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. 미국 프로 골프협회 측은 톰 펠튼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밝혔고 그 후 톰 펠튼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쓰러진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톰 펠튼 측에서도 아직 아무런 정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. 아무쪼록 큰 별탈 없이 복귀하길 바랍니다.